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허리케인 인군으로 명명된 폭풍으로 노르웨이에는 약 시간당 180km의 돌풍과 함께 눈비가 몰아쳤습니다. 인구는 3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세력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르웨이 기상청은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유럽에서는 가뭄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은 역대급 가뭄으로 저수지의 평균 수위가 16%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평균 저수율이 70%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수량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수력발전은 물론 수려한 풍경으로 각종 수상 스포츠 대회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사후 저수지의 수위가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남아메리카도 불볕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및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3개 주 가운데 20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38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된 멘도사, 네우켄, 리오네그로, 산후안,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지에는 외출 금지인 적색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괴팍한 날씨로 인해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야구공만한 우박과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대륙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져 창문이 깨지거나 가축들이 죽는 등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크기의 우박을 사람이 맞는다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구공만한 우박이 얼음 무릎 정도까지 쌓이면서 자동차가 고립되고 중장비가 동원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와주를 포함한 중서부에서는 12개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풍력발전기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상의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초심을 지켜라일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뜨거웠던 기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 우리의 뜨거웠던 기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초심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심령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그 핵심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이란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주님께 기도했던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그 마음이 어떠했든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은 간절했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순수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초심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의 그 감격을 다시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곤란한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등 그때그때마다 감정의 기복도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작정했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종국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일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과 소명의 초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의 뜻은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생명이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면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고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명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